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투자에 대한 백신은 우리 박병창 부장님이 계시죠? 예,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일단 미국장부터 좀 살펴보고 또 투자 관련된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뭐 지금 아침 언론이나 이렇게 뭐 뉴스 블로그에 보면은 뭐 차익 실현 매도가 있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요.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지난 2주간 호재성 재료들만 그냥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편안한 시장이었는데 네. 약간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뭐 백신 효과 가시화가 좀 되고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 되면서 시장이 그동안에 좀 계속 오르고 미국 시장은 역사적 신고지수를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0.98% 하락했는데 나스닥은 올 이동 평균선을 살짝 깨는 그런 상황인데 신고가 근처에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 큰 폭으로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고가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네. 있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36% 하락, S&P 500은 0.53% 하락을 해서 전반적으로 약간씩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의 이유 노이즈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말씀 좀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옵션 만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똑같은데 옵션 만기일에는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 뒷거래를 마무리 거래를 만기 후에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되돌림 현상이라고 주식시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제 그 되돌림 현상에 매도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난 2주간 가파르게 오르면서 좀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격도 상당히 벌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고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때문에 테슬라가 약 3.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오토쇼 하는 날 사고가 나버렸더라고. 아, 그 나무에 부딪힌 그 사고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것으로 인해서 어제 테슬라가 하락을 했는데 장중에 6%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3.4%로 마감을 해서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아랫방향으로 뭐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는데요.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극심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비트코인 현물 가격보다 비트코인 선물을 좀 주로 보는 편인데 비트코인 선물이 어제 9% 하락을 했어요. 네. 네, 그럼으로써 전반적으로 나스닥과 그리고 성장주, 기술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비트코인도 선물이 있군요. 네, 비트코인 선물 제일 먼저 생겼죠. 아니, 선물 때문에 비트코인. 지금 이렇게 오른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요? 네. 예. 오른, 아니 뭐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선물 시장이 생겼다라는 예. 게 이게 이 저변을 엄청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비트코인 선물이 먼저 생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5월물, 6월물 이걸 미리 거래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ETF도 지금 이제 나온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도권 안에서 이제 거래를 해라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비트코인 네. 선물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될 것 같습니다. 좀 빠진 건 도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뭐 그 영향도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좀 제가 이렇게 이 팩트를 얘기를 하면서 그냥 네. 느낌을 얘기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지난 2주간 좀 너무 한쪽 방향으로 쳐다봤죠. 네. 주식시장도 그렇고 골디락스라 그러고 네. 롱 마인드. 네. 그리고 코인베이스 생기면서 막 그쪽으로 엄청나게 쏠림 한쪽을 쳐다봤잖아요. 네. 그럼 주식시장은 한쪽을 쳐다보면 꼭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지금은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그리고 어제 그 테크주가 하락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빵주도는 좀 혼조였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4% 하락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건 왜 그랬냐면은 엔비디아가 ARM 그 영국의 반도체 회사 요거를 해서 인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영국에서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건 안보의 문제가 있다. 이거 이거 팔면 안 된다. 그러고 하면서 다시 조사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지금 인수를 지금 막아선 상황입니다. 사실 영국에 뭐 반도체 관련해서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인수가 난항이 되면서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로 그 테크주가 좀 하락을 해서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조금 더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IBM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호시적인 발표에서 지금 시간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점은 우리 시장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은 지금 보아 포럼이 시행이 되고 있죠. 60개국에 2,600여 명이 지금 여기서 보아 포럼을 지금 하고 있고요. 무슨 포럼이요? 보아 포럼이요. 중국에서 하는. 그 왜 저기 스위스에서 하는 다보스 포럼하고 다보스 비슷한 포럼, 거를 저 중국에서도 그걸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보스 포럼은 올림픽이고요. 보아 포럼은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 아시아의 게임. 주요국들의 뭐 예, 그렇습니다. 재무 뭐 관련된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주요 기업들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여기 가 있거든요, 중국에. 그리고 뭐 애플도 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 삼성, 현대, 기아차 전부 CEO들은 좀 다 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워딩이 나오느냐, 정책이 나오느냐는 우리 그 시장의 섹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번 주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고요. 또 하나는 22일 날 세계 기후 회의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정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바이든, 시진핑 등 주요 인사들의 정책적 워딩이 시장을 움직임을 줄 수 있겠다 그러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미국의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되는데요. 넷플릭스 실적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가입자 증가세,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증가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증가세가 작년에 1Q에 1,580만 명 증가했거든요. 네. 이번에 예상 컨센서스가 600만 명이에요. 글로벌리? 예.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 이 효과로 인해서 영화관들이 개방을 하고 이제 나가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가 아니고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경쟁자가 많이 생기고 있죠. 지금 디즈니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 하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영화 업데이트가 너무 늦어. 그 짜증나다 하다가 그냥 한국 그 BTV 봐버려. 돈 내고. 네. 아, 그럴 때마다 뭐 2,500원 내고 이렇게 넷플릭스가 싫어져. 예. 너 더블로 내라는 거야? 이런 그렇죠. 생각. 경쟁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넷플릭스 가입자 가격 인상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입자 수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아, 가격 인상이 있었어요? 예,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넷플릭스 가입자가 요번에 줄면 넷플릭스에 대해서 주가가 어떻게 반영이 될까가 시장에서 지금 미국에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 걱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지금 대형주들의 실적 피크가 다음 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27일 날 CATA를 발표하고요. 28일 날 BID, 텍사스 듀넌번트 그리고 아메리칸 머플라이트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29일 날 BOE, 퀄컴, 페이스북, 애플, 30일 날 아마존 다음 주에 다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다음 주에 삼성전자, LG전자가 29일 날 있고요. 그리고 SDI가 27일 날 있고 하이닉스 삼성전기가 28일 날 있고 LG이노텍이 29일 날 있어요. 이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은요. 5월 첫째 주, 둘째 주가 피크고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은 다음 주가 피크거든요.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넷플릭스 설명드리면서 요 말씀을 드리는데 넷플릭스가 지금 이 빵주 중에서 지금 먼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역량에 따라서 야 이거 다음 주에 걱정해야 되느냐 아니다 괜찮다 이런 지금 시장의 심리 플로우가 지금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것에 지금 넷플릭스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얘들이 그 투자들이 거래를 어떻게 하냐면은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뭐 애플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럼 애플 실적 발표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애플 콜옵션을 사든지 애플 주식을 사서 실적 발표가 실제로 나면 주가가 좀 상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차익 실현하는 이런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황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다음 주에 우리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실적 발표 피크를 치는 다음 주까지는 강세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좀 꺾이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우리 전체 이번만이 아니고 전체 시황을 볼 때 시장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로 예상되는 대세 상승 구간에서는 실적 발표 즈음 시작해서 실적 발표 될 때까지 시장이 상승을 하다가 실적 발표가 끝나면 좀 조정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 전체 흐름을 좀 그렇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상승장에서는 대체로 실적 발표 나오는 시즌쯤까지가 상승하다가 발표 끝나면 대체로 약간 조정. 예, 조정 보이고 또 다시 실적 발표되면 뜨고 이렇죠. 반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실적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실적 안 좋을 쯤 되면은 막 빠지다가 하다가 실적 발표 나오면 오히려 오르고 반등하고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전략을 짜가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 발표 끝날 쯤 공매도. 공매도 좀 이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도 의견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달러 인덱스 91포인트 레벨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원화가 1115원까지 왔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1.6%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4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순매수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115원까지 와 있고 일단 달러 인덱스를 말씀드려볼게요. 91포인트 레벨인데 이게 90 아래로 떨어질까요? 쉽지 않거든요. 달러 약세? 예, 달러가 90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주 진짜 중대한 사건이라 쉽지 않아요. 더 이상 떨어지는 걸 기대하는 건 좀 어렵다. 예,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91에서 약간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차트 보면은 좀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 원화는 좀 약세로 될 수 있죠. 그렇죠. 이 얘기는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좀 주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다음 주에 실적 피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시장이 이제 신경을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주춤하면서 그러면서 좀 지켜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 FNC 회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번 주에 좀 이렇게 관망 분위기 좀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흐름은 실적이 좋고 호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위쪽으로 계속 바라보는 시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뉴스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반복하지 않고 좀 비껴가는 얘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복되지 않은 얘기로 핵심적인 요인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인프라 신인프라라고 얘기하면서 공격주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주에는 인텔, 엔비디아, TSMC에서 2023년까지 공급 부족 이다 이렇게 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하루 이틀 이렇게 갈 일이 아니다.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TSMC에는 지난번에 이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EQ에 가격을 뭐 최대 30%까지 무더기 인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전자 왜 못 오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건 이제 여러분 많이 들으셨으니까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2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더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쇼티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쇼티지 삼성증권 쇼티지를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MLCC 쇼티지 얘기하고 있고 MCU 쇼티지 얘기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LCC 관련된 뭐 대덕전자 이런지 MCU 우리나라에서 MCU가 가전은 어버 반도체가 하고 있고 어버브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고 있고요. 어제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이걸 거래하시면 안 되고요. 어제 뭐 사학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자동차의 칩은 텔레칩스하고 칩셋 미디어가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그리고 휴대폰 쪽은 동원 아나텍이 하고 있고 페미스 그냥 대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원 아나텍 그런 데서 하고 사실한 말씀 아니에요. 그 밑에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전체적인 어제 다 많이 올랐다는 거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파악하면서 그러니까. 시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온 가운데 어제 실제로 저는 돼야 되길 바라는데.
반도체 특별법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특별법? 예,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예, 예. 5월에 이거 입법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어저께 나왔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국가에서 이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고 보조금을 주는데 지금 미국도 그래서 미국에 와서 공장 지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없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도 해야 된다. 영국도 이렇게 하고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거 해 제정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어저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기 핵심 저기 외국에 못 팔게 해야 돼요. 아. 괜찮아요. 아, 이건 안보와도 관련이 있는 거죠. 당연하죠. 거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예. 쥐고 있으니까 지금 예? 우리를 무시 못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에서는 장비 쪽에서 후공정 장비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선. 그리고 쇼티지가 나오는 쪽에서는 지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잠깐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2017년도에도 반도체 빅사이클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이런 표현 드리면 표현을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때 반도체 부품주들이 10배씩 갔죠. 소부장들이. 10배? 예, 실제로 그때 10배씩 주가 갔어요, 그때요. 2017년도에.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요. 그때는 반도체 가격이 치킨 게임이 끝나고 나서 가격이 막 상승하면서 증설을 막 했을 때예요. 네, 네, 네. 그때 2017년도는 그런 때였고요. 지금은 그거하고 약간 결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차량용 반도체, 가전용 반도체, 클라우드, 코인 채굴, 웨어러블 이 수요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고정 디램이나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해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네. 지금은 소위 말하는 시스템 반도체 딱 거기에 맞는 것들 그런 반도체들이 더 각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게 굉장히 차이점입니다. 즉 그러네요. 미세 공정으로 해서 고사양의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이 훨씬 더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사실 그 주가 위치나 그리고 멀티플로 봤을 때 요 올해 이익을 봤을 때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봐서 그런 쪽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 다 오르지 않았냐? 차트 쳐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불기둥이죠. 다 오른 거를 왜 얘기하냐? 이렇게 또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황에서 우리가 지금 롱텀으로 장기 투자할 거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거래할 거냐를 판단해 봤을 때 롱텀으로 가기에는 여러분들이 불안하신 분들이 굉장히 실제로 많습니다.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마치 장기 투자를 하지 않으면 단기 거래를 하면은 이건 뭔가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것처럼 이런 인식을 좀 많이 갖거든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장단점이 서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단기 거래를 하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서 뭐 한 달 반에 팔았다. 이것도 단기 거래이거든요. 장기 투자에 대비해서 단기 거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단기 거래에 하는 사람들은 그 시기에 맞는 테마, 그 시기에 맞는 모멘텀을 추종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시황방송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반도체의 후공정 장비 종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 여기 문수관 부장도 맨날 이렇게 불러드리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 그 종목이 내 매수 종목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계속 저는 이걸 주장하는데 매수 종목이 아니고 내 관심 종목입니다. 네. 그 내 관심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원칙, 매매에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거래를 하는 거지 누가 지금 후공정 장비가 좋다고 해서 뭐 좋대라고 하면 그냥 사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매매하는 매매 스킬은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만의 어떤 뭐 투자 어떤 룰이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가격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잖아요. 예. 근데 그러지는 말자는 거죠. 예, 그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를 왜 반복하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종목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MLCC 그러면 삼성전기 대덕전자 아니냐 그러면은 그냥 사세요. 그냥 그런 것도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현재 쇼티지가 일어나서 그쪽이 실적이 좋아지고 단가가 올라가니까 좋아지는 것들은 우리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매수 배터를 눌러서 매수를 하는 거는 차트도 네. 보시고 수급도 보시고 그렇죠. 지금 전체 평가가 지금 너무 고평가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 아까 제가 그 우리 말씀을 주신 거에서 우리
개인들의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업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기본적으로 교육을 내년부터 유료로 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유료로 하지 마시고요. 그거 주식 투자하려고 하는 건데 자기 주식 투자하면 수수료 받고 세금 다 받는데 유료로 한다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교육 네. 자체를. 일정 금액의 한도가 있고 그리고 교육을 받고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왜 이런 걸 만들었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공매도라는 건요. 대주매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 원짜리 주식을 한 주를 샀어요. 네. 그러면 그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 나는 손실이 얼마입니까? 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 원짜리 주식이 100만 원 가면은 나는 99만 원 손실인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공매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 외국인들 이게 우리가 대주매도가 개인들한테 없었냐? 있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계속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종목과 그리고 금액이 기간. 제한돼 있었어요. 얼마 기간도. 없었어요. 네. 대주매도 할 종목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확대시켜주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매도를 하면 신용매수하는 것처럼 이자를 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주식을 빌려주는 쪽에서는 이자를 받고 이제 이렇게 이제 수수료를 받고 이제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그러면 그런 증거금 없이 하느냐? 아니에요. 증거금 엄청나게 넣고 합니다. 증거금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네. 개인들은 그런 증거금이나 크레딧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심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걸 해주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증권당국이나 증권사에서 지금 담보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권사에서 어떤 걱정을 하겠습니까? 증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개인들이 내 돈이 지금 3천만 원까지 된다 그러니까 3천만 원어치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소위 요즘에 보면은 개별 종목 중에서 막 두 배 나는 종목도 세 배가 생기잖아요. 이러면은 원금 손실이 아니고 마이너스 우리 그 부실 채권이 발생합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을 이걸 하고 있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걸 주의하시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동성이 없는 주식 있죠. 유동성이 없는 주식.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매도 시행을 하면 가장 타격을 입는 데가 어디라고 합니까? 보통 바이오주죠. 왜냐하면 바이오주는 실적이 없고 그냥 성과 미래의 성장성만 보고서 움직이니까 외국인들이 바이오주에 공매도를 많이 때려요. 옛날 네. 셀프용 공매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이오주의 특징이 거꾸로 뭡니까? 한번 뜨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급등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없는 급등할 수 있는 성장주를 남들도 공매도 하니까 나도 교육받아서 공매도 해봐야겠다고 들어갔다가는 네. 정말 크게 손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부분을 반드시 꼭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내가 갖고 있는데 3천으로 어떤 기업을 공매도를 쳤는데 얘가 예. 두 배, 세 배 오르면 예. 나는 3천 꼬라박는 건 물론이고 예. 6천을 더 갖다 뒤밀어야 될 수 그렇죠. 있다는 예, 예, 거죠. 예, 예. 그렇게 예. 되는 거죠. 그냥 주식할 때는 내가 상패돼도 3천이면 끝인데. 예,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험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개인 투자들이 활성화돼서 개인 투자들이 이게 공매도를 막 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이 국내 기관들이 이거 분명히 이거 타겟을 삼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과거에 어떤 매매가 성행했냐면요. 네. 아.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하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게 고평가에서 적정평가로 내려오는 순간이 되거나 그들이 공매도하는 이제 한계에 다다르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주가를 막 올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손실을 하잖아요. 네. 그럼 쇼커버링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쇼커버링이 발생이 되는 종목만 투자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똑같이 반대로 공매도를 막 쳐놨는데 우리가 이거 뭐 공매도를 남들도 한다고 우리가 따라서 공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관들이 쳐다보고 있다, 외국인들이 쳐다보고 있다가 얘는 뭐 이게 호재성 정보가 있는데 이거 주가가 뜰 것 같은데라고 하는 어떤 종목의 타겟으로 삼아서 그 종목을 반대로 막 띄울 수도 있습니다. 미친 듯이 띄우면 예예. 예. 그러면은 이게 손실이 나잖아요. 맞아. 결론적으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시행이 돼서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은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커진다,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개별 종목들 예예. 예.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시황을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종목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아까 좀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뭐
연말까지 무료고 저 내년부터 유료라는데 그 저 거래세니 뭐 협회비니 받아서 다 뭐 합니까? 이런 것들 무료로 해줘야지. 그리고 실제로 이거 하면서 제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속으로 그랬는데요. 이거 하는 증권금융하고 예탁원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들도 수수료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자기 돈 벌고 하는 거잖아요. 증권사들 다 이거 하면 돈 봅니다. 제가 증권사에 못 넣고 있지만 이제 수수료 수입 저 유료로 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뭐 그렇다면요. 네. 예. 취지가. 예.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네. 이해가 되고요. 만약에 거기서 유료 전환하면 저희가 교육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 인정 안 해주잖아 근데. 아 그런가요? 자,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내용 알차게 핵심만 집어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